안녕, 이씨.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. 한성민과 의논을 해야지, 어? 응? 장백희 씨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카운슬링 가당키나요? 백희 씨 얼굴 좀 봐요. 얼마나 난처해.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줄 말도 없고 안녕, 이씨 사람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야. 응? 응? 가자! 어휴, 들어오셨네. 네, 저라면 재무부장님을 일단 찾아가 볼 것 같아요.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회사에 넣으면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. 그래, 친구. 그분 굉장히 어려운 분이야. 뒷판과 앞판이 완전 달라. 문제와 답이 완전 다르다고. 고차방정 씨도 이런 난해가 없어요. 아, 진짜. 근데 우리 성대리님 말로는 괜찮은 분이라잖아. 합리적이고 열린 사람이라면. 신인 말도 잘 들어준다며. 오 과장님도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라셨거든.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 말하네. 아, 이해합니다. 장기래 씨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죠. 그 절차라는 건 장기래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죠. 일종의 약속이니까요.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거든요. 최소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. 해보죠 뭐. 명희 씨. 해볼게요. 뭐 신입이 패기 쩐다고 예쁘게 봐주실지도 모르잖아요. 아, 오케이. 나도 예쁘게 봐준다 해 한 표. 짠. 대놓고 피팍하는 상사, 대놓고 배추 취급하는 상사, 대놓고 나쁜 상사 중에 제일 나쁜 상사가 누군지 알아? 후배 이용하는 상사. 어? 후배 부려먹고 일 떠넘기고 공 가로채고.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상사가 뭔지 알아? 어? 지가 무슨 무슨 짓 하는 줄 모르는 인간. 아니, 모른 척 하는 인간. 아니, 이거, 지가. 내가 볼 땐 모른 척 하는 건데, 사람들이 거기 다 속아. 어떻게 거기 속아? 사람들이. 다 퓨어해? 특히 우리 문 과장님. 눈이 없나, 기가 막혔나. 와, 나 진짜. 전화. 받아요.